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지난번 예고한 것처럼 초보 엔지니어가 한 방에 고급은 아니죠. 초급 엔지니어가 한 방에 중급 엔지니어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꿀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방송국에 있으면서 어떤 경험은 좀 많은 편이에요. 공개 방송을 매주 한 번씩 나갔고요. 기타 여러 가지 중계 방송이라든지 어떤 음악회 녹음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경험치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런 많은 경험을 통해서 제 스스로 체득한 어떤 방법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할 텐데요. 첫 번째 것은 우리 마인드적인 측면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떤 스킬적인 측면, 어떻게 세팅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절차, 이런 부분에서 두 개로 나눠서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마인드적인 측면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본인 스스로가 아직까지 그 음향적인 스킬이 부족하다고 해서 실제 여러분들이 음향 엔지니어인데 초급이란 말이죠. 불안한 거죠. 내가 많이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더 주눅이 들고 더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초급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콘솔을 잡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스스로는 초보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불안해하면 악기팀이라든지 리드싱어라든지 연주자들이 불안해해요.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굳이 여러분들이 초보라는 걸 티를 낼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초보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게 좋아요. 하나의 그 실례가 뭐냐면 저희 방송국에 입사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에 그 친구가 음향적인 어떤 기술을 갖고 들어오는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대학 졸업을 해서 공채를 통해서 입사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 친구들이 입사를 해서 그럼 바로 어떤 훈련 과정을 통해서 오랫동안 훈련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을 키운 다음에 써먹는 게 아니에요. 방송국은 당장 써먹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3개월 안에 어떤 스킬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현장으로 바로 투입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송국에서 왔다라는 어떤 엔지니어가 오퍼레이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능숙능란하게 하거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선입관이 있는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두 번째로는 이 친구의 스스로의 마인드 자체가 나는 초보가 아니야, 나는 방송국 엔지니어라는 어떤 기본 그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여러분 스스로가 초보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꼭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당황하지 마라, 우왕좌왕하지 마라. 어려운 얘기죠. 여러 가지 사항별로 세 가지 사항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FOH 있다 보면은 답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뭔가가 잘 안 돼서 답답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그 무대로 뛰어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뛰어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이거를 무한반복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급해서. 그러면 안 되거든요. 믹서 옆에는 항상 믹서 엔지니어가 다루는 마이크가 있어요. 이 마이크를 통해서 그 무대와 FOH 엔지니어 간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익숙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당황하는 요소가 뭐냐면 그 연주자 측에서 요구 조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어떤 순서가 있잖아요. 내 순서가 있는데 어떤 요구 조건이 있다고 해서 그걸 바로 들어주면 안 되거든요. 잠깐 기다렸다고 얘기를 하고 이걸 처리한 다음에 그걸 해주셔야 되는데 초급 엔지니어들은 뭐냐면 내 걸 막 준비하다가 무대 쪽에서 뭔가를 요구를 하면 그걸 또 움직여줘요. 그 다음에 그걸 해결한 다음에 또 다시 자기 순서대로 가게 돼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프로시저가 있을 거예요. 그 프로시저대로 진행을 하세요. 그러다가 뭔가 요청사항이 있으면은 잠깐만 기다려 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빨라요. 이건 제 꿀팁인데 어떤 요구 조건이 있을 때 저는 바로바로 응대하지 않아요. 대꾸를 하지 않아요. 내가 뭔가를 막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 무대에서
무대 쪽에서 뭔가의 질문을 계속 던져줘요. 저는 반응하지 않아요. 제 할 거 해요. 그 다음에 한 템포 쉰 다음에 마이크를 잡고 예 말씀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더 안정적이에요. 그게 더 차분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연주자 입장에서는 빨리 연주를 하고 싶기 때문에 빨리빨리 세팅되기를 원하거든요. 급해요. 그쪽도 급하고 저도 급해요. 어느 한 부분에서는 진중하게 어떤 진행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잘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사람이 바로 엔지니어거든요. 엔지니어가 더 당황하고 엔지니어가 더 불안해 한다고 하면은 연주자들에게는 더 불안한 요소를 증폭시키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급 엔지니어가 된다고 하면은 좀 차분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뭐 있냐면 절대로 싸우지 마라. 절대로 화를 내지 마라. 때로는 너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너무 성질 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절대 화를 내면 손해요. 세 번째, 상황 대처를 빠르게 하라. 이 말뜻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FOH에서 믹서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자면 이런 문제죠. 마이크가 안 돼요. 모니터 스피커에 소리가 안 나와요. 메인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이런 어떤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어디를 바라볼까요? FOH를 바라보게 될 거예요. 믹서 쪽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방송실 쪽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 많은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엔지니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빨리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옳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움직이세요. 이 뜻은 뭐냐면 평상시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시뮬레이션을 할 필요는 있어요. 오퍼레이팅을 할 때, 리허설을 할 때, 본 공연을 시작할 때 항상 머릿속으로 각인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마이크가 안 나왔을 때 그럼 어떻게 할까? 1번 마이크가 안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 마이크하고 교체를 해야 되지? 그러면 그 교체한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 스피커에서 만약 소리가 안 나온다. 그러면 뭘 먼저 만져줘야 되지? 뭘 먼저 해줘야 되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런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습관화시키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야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번째, 맨이 누구인지를 파악해라. 이 말뜻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퍼레이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주관 속에서 할 때가 많아요.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무대에 서서 공연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만족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충분히 만족돼야지만이 좋은 공연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좋은 공연을 했을 때 음향 엔지니어가 잘 컨트롤을 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청중들에게 그 스피커의 소리를 내보낸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연주자가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그 연주자가 다 만족해야 돼요. 그럴 수 없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협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드싱어가 누군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연주를 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서치를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만족스럽게 만들어줘야 돼요. 모니터, 가장 중요한 거죠. 모니터를 잘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다른 싱어들, 그러니까 아마추어라든지 뭐 다른 싱어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잘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분명히 있다. 리드싱어가 아닌 사람들한테 너무 집중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리드싱어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쵸, 공연 전체적인 분위기가 많이 다운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중요한 건 뭐냐면 메인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드싱어, 그 다음에 리드 악기 연주자, 그 다음에 싱어 중에서 노래 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이게 마인드적인 측면에 있어서 중급 엔지니어의 기본 소양이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써 초급 엔지니어가 한 번에 중급 엔지니어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나눠봤어요. 오늘은 마인드 컨트롤적인 측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했고요. 다음번 강의는 어떤 스킬적인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커넥팅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무엇을 그다음에 해야 되고, 그다음에 모니터를 어떻게 잡아야 되고, 맨 학성을 어떻게 잡아야 되고, 맨 나중에 EQ와 다이나믹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더 세부적으로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그랬을 때 어떤 마인드적인 측면도 되어 있고 어떤 스킬적인 측면도 되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바로 중급 엔지니어가 된다고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번 강의를 기대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 강의가 좋았다고 하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